공대와 인문대의 단과대 학생 대표가 공석이 됐습니다. 학칙과 다른 단대 선거 시행 세칙이 문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마루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어 26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선본 여울인문의 후보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두 단과대가 공고한 단대 시행 세칙에 학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칙 시행 세칙에 따르면 임기 개시 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만이 대표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대와 인문대의 시행 세칙엔 3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피선거권, 즉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칙을 개정한 겁니다. 공대 김유정 후보자는 24학년도 2학기 기준 3학기 이수 중으로 임기 개시인 내년 1학기엔 4학기 이수를 시작합니다. 공대 단선관 위장은 지난달 19일 선본 마루의 김 후보자가 학직상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대표로 선발되더라도 장학금 지급과 학생활동 경력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이 후보에게 곧바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21일에는 신산업융합대학에서도 선본 시너지가 같은 이유로 후보 등록 무산이 공고됐고 이를 인지한 공대 단선관이 내에서도 후보 이수 학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철저한 사실 조사와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대 단선관이 당은 행정실로부터 김유정 후보자가 학생회장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김 후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선번 마루는 24일에 학칙에 따라 자치 활동 권한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단대 대표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퇴했습니다. 다음날 공대 단선권위는 문제 발생 경위와 서가문을 게시했습니다. 잇따라 인문대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단선권위는 선본 여울 인문의 후보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인문대 단선권위는 학칙과 부합하지 않는 선거 시행 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공대는 3년, 인문대는 2년 연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놓일 위기입니다. 빈자리로 남은 공대와 인문대의 학생 대표 공석을 채울 보궐선거는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원활한 학생자치 운영을 위해 기초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BS 박혜수입니다.